제일 흔해 빠진 게 민들레 싹입니다. 민들레 싹이 어떻게나 많이 나는지 캐버려도 캐버려도 낳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부터 30분 민들레 싹을 다 주위에 있는 거를 캐버려야지 됩니다. 나의 놀이터에 민들레 싹이로 완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축정 내가 캐버리고 있는데도 싹은 무슨 싹인지 씨앗 뿌린 거 싹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싹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다 뭐가 뭔지 모른답니다. 요거는 할려나 싹 같은데 할려나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상 찍으며 오늘도 파워세미 농원에서 꽃 보며 즐깁니다. 요즘 이제 농사철이 되니 대비 끼얹어주고 트랙터로 박가는 소리가 윙윙윙윙 하고 납니다. 와, 오늘도 날씨는 맑음 그 자체입니다. 엄청도 좋아요. 날씨 좋죠. 이제 싹들이 엄청도 많이 납니다. 무슨 싹인지, 여기 하우스 뒤에는 무슨 싹인지 꽃싹들도 많이 나고, 이거 다 민들레인데 다 캐서 버려야지 됩니다. 민들레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안 돼가지고, 캐도 계속 민들레는 있습니다. 딸기꽃도 구경하세요. 할미꽃도 이제 제법 꽃 피기 시작합니다. 엄청도 많아요, 할미꽃은. 근데 예쁘게 어느 순간에 꽃이 필 것입니다. 갈리기로 박가는 소리들이 막 동네에 할미꽃. 이제 이게 순간 꽃이 핀답니다. 오늘 3분 영상은 집에서 놀면서 바우스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날씨는 완전 굿입니다. 지금부터 목줄기도 100단 받치고, 100단 받치려면 4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실실실실, 오늘은 20단만 받치겠습니다. 꽃 보며. 3분 영상 끝!